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한국의 문화 다섯 가지! 어떤 문화들이 사라졌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버스 안내양. 1961년 교통부 장관이 여차장제를 도입해 시작되었으며 보릿고개 시절 상경한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1984년 버스 하차지에서 안내방송이 시작되었고 버스 벨과 자동문이 생기면서 직업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은 있거든요. 맞아, 저도요. 저희 세대는 못 봤죠. 좀 아쉽긴 하지만. 오라이! 탁탁 오라이! 두 번째, 우량아 선발대회. 군사독재 정권 시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아기를 선발한 수단으로 개최한 대회로 못 먹고 못 살던 때 우량아는 남들이 보기에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부유해 보였고 또 실제로도 그러했기에 우량아를 뽑는 대회도 많았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진행됐지만 못 먹는 어린이 감소와 아기 상업화라는 지적 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머 타임제. 여름철 시간을 앞당기면 일을 일찍 시작하고 잠도 일찍 들어 에너지 절약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제도로서 한국은 두 차례 1948년에서 60년과 서울올림픽의 서머타임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1784년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 양초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광 시간의 효율적 사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49년부터 본격 시행했는데 잦은 시간 변경이 국가적 혼란을 부른다는 까닭에 1961년 폐지됐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앞서 잠시 부활했지만 1시간 빨리 출근해도 퇴근은 1시간 빨리 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으로 1989년 다시 폐지되었습니다. 네 번째, 쥐잡기 운동. 60~70년대 한국은 먹을 게 많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먹어치우는 쥐는 박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전국 쥐잡기 운동이 시행되었는데 작은 쥐의 꼬리를 학교나 관공서에 가져가면 꼬리당 연필 한 자루 등으로 바꿔줬습니다. 90년대 이후 쥐는 줄고 양곡관리가 철저해지면서 한국의 쥐잡기 운동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출산 억제. 한국 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연대별 가족계획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60년대 세 자녀 갖기, 70년대 두 자녀 갖기, 80년대 한 자녀 갖기 등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 문화들을 보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 뭐 경제적 배경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도 언젠가는 이렇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뭔가 아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은 한국에서 사라진 문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다시 거론되니까 약간 반가운 마음도 좀 있네요, 저는. 약간 저는 공부하는 느낌에서 되게 그렇죠.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